어제 밤에 내전 중인 아프리카 수단에서 우리 교민 28명을 무사히 구출을 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초기부터 우리 군용기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 특전부대 경호요원의 긴급 파견을 지시하셨고, 미국 순방길 기내에서도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챙기셨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 사우디, UAE 등 우방국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특히 지난 1월 대통령 국빈 방문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다진 UAE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상 외교가 거둔 소중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치밀한 입체 작전으로 교민들을 안전하게 구출한 우리 육해 공군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우방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올라 5박 7일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제이크 슬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확장 억제 증대를 비롯한 안보 분야는 물론이고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순방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정치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고 칠까 걱정이다, 공포와 불안의 한 주가 시작됐다는 등 극단에 있는 유튜브들이나 할 막말들이 민주당의 공식 회의에 등장했습니다. 남의 나라 국기에 경례한다는 가짜뉴스를 다시 끄집어내고 전쟁 날까 두렵다며 터무니없는 공포 마케팅까지 펼쳤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도무지 그 진심을 믿기 어려운 발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어려운 안보 현실과 경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외교 현장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런 막말과 가짜뉴스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익 앞에 여야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실종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통령 순방 성과를 국익 극대화로 이어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후속 조치로 채워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의 정책적 비판과 건강한 대안 제시는 우리 당도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논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외교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나쁜 관성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을 상정하고 강행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의료계도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차들이 충돌하기 직전의 형국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를 떠나 충돌만은 막아야 합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이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의료계 종사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무한대결로 치달을 수는 없습니다. 냉정을 찾고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민주당도 국민의 공당으로서 의료 대란을 초래할 간호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지하고 우리 당과 함께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야사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재난정치법입니다. 국민적 아픔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적 재난을 빌미로 돈봉투 살포를 덮어보겠다는 물타기 특별법입니다. 내년 총선 때까지 쟁점화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총선 전략 특별법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이미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서 다중 밀집에 의한 압사 사고로 판명이 됐습니다.
책임자들은 재판받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구조활동과 관계기관 대응 등 많은 부분이 규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사당이 제출한 세월호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관련한 3개 특별법을 합친 것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제2의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할로 변질될 소지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특조위원 추천위 구성이 지나치게 편파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시작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피해자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이 특별법안 제2조를 보면 피해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 가로 하고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직계 좀비 속 형제자매 삼촌 이내의 혈족 나 이태원 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하였던 사람들 중 희생자 외의 사람 그리고 배우자 직계 좀비 속 형제자매 다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라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제가 나 부분을 읽어드린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것은 체류자와 체류자 배우자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 그리고 다에 들어 다목에 해당하는 긴급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배우자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영하로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직접 체류자나 사업 긴급구조 수습에 참여한 분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까지 포함 피해자의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생활비나 간병비, 심리치료, 휴직 등 전반 지원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예산 낭비가 심각히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과잉입법은 저는 처음 봅니다. 지금은 국민적 아픔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때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쓸 때입니다. 민주당의 각성과 법안 발의 철회를 촉구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고용 세습 단체 협약 그리고 특혜 채용 같은 채용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지원문이 바늘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공정한 채용 기회뿐만 아니라 희망조차 빼앗겼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현행 채용 절차법은 채용 청탁 강요에 대해서 손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공정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채용 절차법을 공정 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채용 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부정 채용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지시자와 수행자 모두를 처벌을 하도록 합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경우에는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고 면접 시 부모 직업을 묻는 질문이라든지 그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골자라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임의자 노동특위위원장이 관련 실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보고해서 최종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언급한 것을 듣고 이 가짜뉴스를 토대로 한 선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내용으로 말씀한 내용을 가지고 전쟁 날까 두렵다는 얘기가 많다. 군대 보낸 어머니들이 걱정이 많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서울로부터 7,547km 떨어진 곳입니다. 비행시간만 해도 10시간 걸리는 곳입니다. 직행 항공편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무기를 지원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전쟁 얘기를 꺼내면서 공포감을 국민들에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안보를 팔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나라는 수십 곳에 이릅니다.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빼고는. 또 가짜뉴스로 이미 판명난 그까지 선동에 이용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남의 나라 국기에 경례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난 것까지 어제도 또 동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교 의전을 숙제하라는 비꼬기까지 합니다. 누가 국민들이 들으면 외교 의전을 대통령께서도 모르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까지 섞어서 선동에 이용합니다. 이쯤 되면은 가짜뉴스 중독증입니다. 그것도 중증입니다. 가짜뉴스를 토대로 거의 오물 수준으로 선동하는 것은 그 입은 입이 아니라 칼입니다. 국민의 정신 건강과 자유민주주의를 베는 칼입니다. 흉기입니다. 이런 도덕 불감증을 넘어서 도덕이 텅텅 빈 도덕 진공 상태에 이른 민주당. 도덕의 블랙홀에서 속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총장입니다. 그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좀 발언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다 하고 민주당의 탈당이 살신성인이라고 미화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그릇이 큰 사람이고 또한 물력이 없는 자고 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쇠의 불처럼 달려나가라고 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합니다. 가슴이 먹먹해질 사적의 대상은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니고 지금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우리 세입자들에 대한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의 측근들이 저지른 이런 범죄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나는 모르고 그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변명합니다. 어찌하여 민주당의 전직 대표, 현직 대표는 모든 비리 사건에 자신은 관계없고 측근들의 일탈이라고만 개인적 일탈이라고 면피하려고 합니까? 측근들이 누구를 위해서 개인적 일탈을 했겠습니까? 그 일탈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일탈, 그러한 범죄 행위로서 이득을 보는 당사자가 몸통입니다. 오늘 아침 언론사에 인천 글로벌 시티에 비리 의혹과 관련된 기사가 났습니다. 이미 이 사안은 2년 전부터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이든 보좌관이 대표로 있는 글로벌 시티라고 하는 인천시에 이 산하기관인 경자청이 출제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리 행위입니다. 글로벌 시티는 시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이미 포스코 건설에 175억에 위임을 하는 계약을 해서 진행이 되고 분양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달 175억을 주고
분양 대행사에 계약을 한 이 사안을 동일 안건을 놓고 한 달 후에 불과 한 달 후에 같은 회사에 66억을 이중으로 계약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 자금은 2022년 1월과 2월 달에 전부 다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에 쓰였는지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그 몸통을 밝혀내야 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수사기관에 바라는 요구입니다. 이번에도 방하섭이라고 하는 이 개인의 일탈이라고 또 측근의 일탈이라고 변명하고 넘어갈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이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 보좌관만 역임을 한 것이 아니라 보좌관을 끝내고 국립대학인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를 했습니다. 이 시기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임했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임 당시에 그 산하기관이었던 이 글로벌 캠퍼스,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또 상임 감사를 했습니다. 인천시장이 캠퍼스의 이사장입니다. 또한 2018년 4월부터 2019년까지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 역시도 인천시가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인천 글로벌 시티의 대표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이 인천 글로벌 시티의 직전 대표 이사는 바로 돈봉투 사건의 지금 몸통으로 주도적 역할을 한 이성만 의원이었습니다. 이렇듯 어찌하여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돼서 이렇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비리에 하나같이 다 연루가 되고 수사를 받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관사님, 수석님 하시고. 네. 오늘은 국민의 준법 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법의 날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 상황을 보면 법의 존엄성은 온데간데없고 나몰라라 책임 회피와 탈당 위장쇼만 난무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번 민주당 돈봉투 파문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 제도, 그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결과가 금권으로 왜곡되고 얼룩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민주주의 사망선고나 다를 바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같은 당의 구성원들은 오히려 그를 감싸고 옹호하며 꼬리 자르기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의 날을 맞아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새겨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이자 간사님 하시고 다음 이태규 간사님. 예, 하노이 간사 임자원입니다. 어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무슨 개성 장군이 나오는 줄 알고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데 오늘 또 억장을 무너지게 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그 한노위 전체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조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됐을 때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해당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본회의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불법화합 조장법은 지난 2월 21일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야당이 밀어붙여서 한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3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시간 30분 정도 치열한 찬반 논쟁이 전개되었고 이와 관련돼서 김도 법사위원장은 차기 전체에서 법률체계의 전문부처인 법원행정처를 불러서 토론하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논의 중인
불법 파업 조장법을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역시 전당대회의 돈봉투 게이트로 국면 전환하려고 한다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양대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정의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또한 짐작합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넘게 전체 회의 계류 중인 법안이 총 9건, 제2법안소에 15건이나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이 불법화합 조장법은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명백한 불법행위까지 면제부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법 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행위이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원리에도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에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본회의 직부에 대해 직회부에 하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소탐 대실이 무엇인지 심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기관사 이태기 의원입니다. 인간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새나 동물을 유해조수라고 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당사자를 청렴, 운운하며 옹호하는 민주당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해치는 교육적 유해 정치 집단입니다. 송영길을 연호했다는 공항의 추태는 국민을 졸로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거 민주당은 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구당에 교통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봉투를 돌리고 대의원들에게도 촌지를 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고 김근태 의원은 2002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2000년 8월 최고위원 경선 때 권노갑 고문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고 모두 2억 4,5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사용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유시민 씨는 2005년 열린우리당 경선에서 금품 살포를 목격하고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에는 한나라당도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박기태 후보의 돈봉투 사건이 폭로되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돈봉투 검은 관행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십수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에서 펄펄 살아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송영길 후보 측이 뿌렸다는 금액은 9,400만 원이지만 적발된 금액이 9,400만 원이지 실제 뿌려진 돈은 최소 몇 배 이상은 될 것입니다. 또한 송영길 후보 측만 돈봉투를 돌렸겠습니까? 전당대회 사건은 민주당 스스로 자신들이 구태이고 개혁 대상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온갖 깨끗하고 정의로운 척은 혼자 다 하지만 속을 들추어 보면 거짓과 위선, 부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식은 80년대 운동권 세계관에 갇혀 있고 행동은 권위주의 시대의 관행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정신도 몸도 시대와 부조화하는 수구 집단, 20세기 썩은 유물을 끌어안고 사는 21세기 구학 세력입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권의 검은 관행과 부패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청소년들의 도덕성과 정의감 형성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문제 처리 방향과 능력을 지켜볼 것입니다. 단순히 사건 당사자들을 비난하고 처벌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구학 정치를 뿌리 뽑는 제도 개혁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석준 의원님. 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기획해서 자진 탈당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탈당으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송 전 대표의 태도는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당대회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후한 무치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보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이런 송 전 대표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공당으로서 사태를 책임지려는 노력도 자정하려는 의지도 없는 뻔뻔스러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민주당 인사 및 이재명 대표 팬덤들은 큰 그릇, 무소의 뿔, 물욕이 적은 사람, 선당우사 송영길, 상남자 송영길 등의 참 어색한 표현을 써가며 매표 행위를 일삼은 범죄자인 송 전 대표를 영웅시하는 어이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 전 대표 그리고 송 전 대표 결정을 방관하는 민주당, 심지어 영웅시하는 민주당 인사 및 지지자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동료 정치인이자 정당인으로서 그리고 같은 송 씨로서 참 부끄럽고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송 전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꼬리 자르기 탈당, 꼼수 귀국, 모르쇠 사과가 아닌 진정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답입니다. 또한 송 전 대표뿐만 아니라 대장동, 성남 FC, 백현동 등 각종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명인 하시고 지성호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네, 부대표 조명입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만 산불 진화 장비 확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고성 산불,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진화 헬기끼리 위치를 잘 몰라서 충돌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불 헬기 GPS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산불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를 했었습니다. 평균 한 해 500건 정도가 산불이 발생하는데 입산자 실화가 65%죠. 그런데 올해만 벌써 대형 산불이 453건이 발생하고 총 피해 규모도 자그마치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되는 4,318헥타에 달합니다.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말 첨단 장비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불 진화 헬기는 48대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노후돼 가지고 70%가 아주 가동률도 떨어집니다. 이에 다음 수량이 2.5에서 8배의 큰 초대형 헬기 24대를 포함해서 총 70대의 산불 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진화차도 산악지역 접근성이 떨어지고 담수량이 1리터로 미흡한데 이를 담수량과 수압이 서너 배 큰 고성능 진화 차량으로 100대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10%에 해당하는 산불 진화 임도를 3000km로 확충하여 야간 산불 진화 효율을 높이고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인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 정원도 435명밖에 안 되는데 이를 한 2,500명 정도로 늘려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살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지성호 의원. 네, 원내부대표 지성호입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북한 인권재단 출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한 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현재까지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6년째 형해화되어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관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민주당 몫인 5명이 이사를 하루빨리 선임하여 북한 인권법의 목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고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가방 간사대행입니다. 김영식입니다. MBC 블랙리스트 최승호, 박승재 전 사장 기소는 사필 규정 인과응보이다. 최승호, 박승재 MBC 전 사장과 민노총 언론노조는 2017년 문재인 정부를 등용했고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했던 88명의 기자들을 한직으로 내쫓았습니다.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당시 이들이 자행한 불법 혐의로 인해 88명의 파업 불참자가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문재인 정권 하수인 역할을 했던 최승호, 박승재 전 사장을 공영방송 MBC 사장 자리에 앉힌 것부터 MBC의 흑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MBC를 좌파 노영방송으로 전락시킨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방송 장악 문구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법 앞에 누구나 공평하듯이 공정과 상식의 법과 원칙대로 최승호, 박승재 사장의 불법 혐의는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기소는 사필 규정, 결국에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이 명명백백 밝혀지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편파 왜곡 조작 보도를 통해 끊임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간 민주당을 위해 살아온 거화에 대해 뿌린대로 그두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노총과 최승호, 박승재 전 사장은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혐의를 덧칠하려는 여론 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노총과 최승호, 박승재 일당들은 볼성사나운 국민기만쇼를 당장 멈추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속고 대죄하고 법의 심판을 달게 받을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개 발언 하실 분 없으면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